안녕하세요, 원투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3일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종목 중에서 차트를 검색해 보다가 그나마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승을 하고 있는 리노공업에 대해서 더 오를 수 있을지 차트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리노공업은 현재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MACD나 스토캐스틱, MACD 오실레이트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또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투자를 해도 좋을지, 즉더 올라갈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경률입니다. 이경률은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할때108% 이상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2.69니까 약간 더 상승을 했다가 지금 위험한 구간에 갈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먹을 게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심리도는 75 이상에서 하락 반전하는 경우에 매도하는데 현재 50이니까 거의 다 왔다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일봉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본다면 저항선과 지지선을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닿고 올라가서 이쯤에서 또 내려온다고 볼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먹을 구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네요. 볼린저 밴드에서는 이 하얀 선을 닿고 올라가서 지금 중간선까지 올라갔는데 이때를 매도 시점으로도 볼수 있고, 이때도 단기 매수 시점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한선 닿고 또 내려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먹을 구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또한, 매물대를 봤을 때, 이 매물대를 통과하는지가 중요 관건인데, 어쩌면 이 매물대를 통과하면 좋지만, 통과 못하고 또 내려올 수도 있고, 현재는 위험한 상황일 수 있네요. 자,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자, 음운 약세 국면 기준선 밑으로 가서 약재 국면이지만, 기준선, 전환선 위아래로 이렇게 있을 때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 신호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매수 신호다. 일목균형표 볼 때. 그리고 이 후행스팬을 활용해서 투자 시점을 알아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있을 때 후행스팬이 올라가면은 매수 신호인데 아직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서 매수 신호는 아닌 걸로. 자, 삼성전환도입니다. 삼성전환도는 주가가 이전은 하락선 3개를 상향 돌파하는 경우에 상승선이 그려지는데 이를 상승전환이라 하고 매수 신호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3개 이상 올라갔으니까 매수 신호로 볼수 있네요. 자, 마지막 CCI와 RSI를 볼 건데, RSI에서는 이 골든 크로스 나는 부분, 이 부분이 매수 시점이었다는 걸알수 있고, 여기가 여기죠. 그 다음에 50을 상향 돌파할 때, 이때가 매수 시점이었다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70을, 여기서는 단기 매수하고, 내려갈 때또 매도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RSI에서는 지금 매수 신호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 CCI에서는 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을 보고 들어가는데, 현재 지금 139.16이죠. 그러면 이 100을 넘어갔어요. 지금 여기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CI에서는, 지금이 약간 매도를 검토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자, 정리해보면 이경률, 21 이평선 108에서 매도 준비인데 현재 102니까 거의 다 왔고, 심리도는 75에서 하락 반전한 경우 매도인데 50이니까 거의 다온 거고, 볼린저 밴드에서는 하한선을 닿고 중간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어서 먹을 구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매물대에 걸려 있는데 이것을 돌파할지가 의문이고, 돌파 못하면 또 하락이 되고, 일목균형표에서는 기준선, 전환선을 주가가 상향 돌파, 자, 위아래로 있는데 상향 돌파한 거죠. 하지만 후행스팬에서는 아직 주가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할 여지가 있고요. 자, 삼선 전환도에서는 이전의 하락선, 세 개를 상향 돌파하는 상승선이 나타났죠. 그러면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는 뜻이고, RSI에서는 매수 신호, CCI에서는 매도 검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저항선과 지지선. 현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볼 때, 이 중간 정도에 이 주가가 왔고, 이게 언제부터 상승을 했냐면, 좀 보죠. 저가가 14,534만. 그러면 현재 13,000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13,000원 더 상승을 최대 할수 있다고 보면은, 그러면 뭐야? 여기서 또 하락을, 이제, 이 저항선 치고 하락을 한다고 보면은, 여기서 약 3,000원을 대략, 그냥 제 생각이에요. 3,000원을 뺀 10,000원만 먹고 나가겠다. 그러면 오늘, 매수를 15만 8천, 이 정도로 걸어놨다가, 만약에 이걸로 시작한다면, 걸어놨다가, 나는 10,000원만 먹고 나가겠다. 그리고 이 10,000원 번 걸로 나는 치킨 사먹는데 돈 버티겠다. 뭐, 한주 산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더큰걸 원하는데, 지금 거의 다 와서, 안 먹겠다. 그리고, 지금, 매물대를 돌파할지가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는 손대면 안 되고요. 그래서, 투자는, 본인 판단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차트 분석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이 차트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안 해볼까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오전 8시에 찍고 있는데 10시에 업로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